이번에 특이한 글리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무적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무적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으면 오히려 피가 차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데미지에 대해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마술이라고 부르는 데미지에 대해서는 무적에 가까운 경감률과 회복률을 보여주지만 물리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혹시 그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바로 붉은 소용돌이 거품 영약의 효과입니다. 원래는 15초만 되고 끝나야 하는 영약의 효과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글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리치를 발동시키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준비물 3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할복 전해가 있는 무기 1개가 필요하고요. 성역 전해가 있는 방패도 1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방패 전해를 꼭 신성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몰라서 약 1시간 정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소용돌이 거품 영약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준비물은 끝입니다. 이 글리치 사용법은 일단 할복을 써주시고 바로 성역을 써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란의 댄스 파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영약을 드시면 글리치가 작동돼서 영약을 계속 마시게 됩니다. 한 5초간 먹은 후 성역을 빠져나오시고요. 다시 성역을 써서 10초 정도 더 영약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스테이터스 창을 봤는데 경감률이 99가 떠 있다면 글리치가 제대로 발동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리치가 발동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법은 당연하고 용이 내뿜는 화염 같은 스킬들이나 신의 살갗의 사도들이 던지는 흑염 같은 스킬들도 무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붉은 부패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패는 경감률로도 해결이 안 되는 또 다른 데미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글리치를 알려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보스가 너무 어려워서 깨기 힘들 경우에는 잠깐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불의 거인의 화염이라든지 마지막 보스의 신성 공격도 모두 무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막보를 깰 때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아마도 PvP에서 이 글리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PvP 대결을 했는데 상대방의 피가 달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글리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글리치를 쓰는데 필요한 할복과 성역, 붉은 소용돌이 거품 영약을 구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리치가 아니어도 잘 사용되는 아이템들이니 이번 기회에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복 전에는 거인들의 산령이라는 설원 지역까지 오셔야 됩니다. 설원 지역에 있는 축복, 빙결 호수까지 오신 이후에 오른쪽 동쪽을 향해서 조금만 달려오시면 이 자리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반짝이면서 뭔가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요. 요걸 때리시면 바로 할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역 전에는 로데일 근처에 있는 아우리자 영웅 묘지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 묘지까지 오는 길은 외곽 전장터에서 앞으로 쭉 뛰어오신 이후에 오른쪽 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다리 밑으로 지나가 주셔야 합니다. 요 영웅 묘지를 좀 더 쉽게 깨기 위해서는 준비물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멀기트나 모그를 깰 때 썼었던 멀기트의 구속구나 모그의 구속구가 있으면 훨씬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템 하나를 미리 장착해 놓은 이후에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는 길을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벽을 따라서 쭉 가주시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열차가 지나간 이후에 앞으로 쭉 달려서 그냥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진으로 앞으로 쭉 가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꺾어주신 이후에 뒤쪽에 열차 오는 거 주의하시고 앞으로 쭉 달려서 이 벽까지 도착하시면 이미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요 앞에 있는 해골 깔끔하게 잡아주시고요. 앞에 있는 구멍을 보고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준비한 멀기트의 구속구를 써주시면 어떤 장치 하나가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바닥에 어떤 불빛을 형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상태가 되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열차 두 개가 충돌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성역과 트리가드 세트까지 보너스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투구를 제외하고 트리가드 세트를 입은 상태입니다. 요게 금색이다 보니까 이뻐서 많이 문의하시는데 트리가드 세트를 여기서 얻으시고 만약에 욕심을 조금 더 내신다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요 길을 조금만 따라가시면 바로 보스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보스방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보스 중 하나인 도가니가 두 명이 자리 잡고 있고요. 한 번에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요거 한번 잡고 나면은 도가니 세트라는 또 다른 이쁜 갑옷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보스가 입고 있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저 갑옷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갑옷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소용돌이 거품 영역은 불가마 기슭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 올라가는 길 자체는 단순한데 중간에 전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전투를 할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에 북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 주시고요. 가다 보면 오른쪽에 뭔가 던지는 놈이 하나 있는데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리막길을 길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손바닥 하나 나올 거고요. 손바닥 무시하고 쭉 가셔서 절벽을 오른쪽에 끼고 계속해서 뛰어가시다 보면은 좁은 길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려서 전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전투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가주신다면 지금처럼 앞뒤로 손바닥 앞에 포위가 돼서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기서부터는 손바닥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가면서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저 뒤쪽에 나를 포위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손바닥 미리 처치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요 너무 좁아서 가기 힘든 구간만 이렇게 손바닥을 좀 잡아주시고 요 좁은 구간을 벗어난 이후부터는 그냥 말 타고 뛰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지나간 이후부터는 여기서 다시 말 타고 앞으로 쭉 달려가시면 바로 앞에 우리가 원하는 영약이 있습니다. 요 영약 드신 다음에도 잘 살아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글리치는 아마 너무 밸런스를 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패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패치가 되기 전까지 깨기 어려운 보스가 있다면 이 글리치를 이용해서 조금 쉽게 깨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패치가 되기 전까지 PVP에서 이 글리치를 사용을 해서 무적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마술 데미지를 사용하면서 PVP를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이 글리치를 사용하는 상대를 만나면 그냥 마음 편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